야, 맥주 두 잔과 커피 한 잔에 $37.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싼가 여기가? 야, 이건 바가지 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바가지 쓴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영수증 안 주지 근데? 영수증 받아들어야 되잖아. 우리가 인천에서 에티아드 항공을 타고 왔어요. 처음으로 타보는 건데 항공기 비행기도 신형인 것 같고 좀 큰 비행기는 아니었는데 333열. 근데 좌석이 의외로 앞이 넓어가지고 편안하게 왔어요. 근데 비행기 퀄리티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에티아드 항공 강력 추천합니다.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려고 여기 내렸는데 무려 6시간이나 대기를 하는 그런 경유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아니고 맥주 한 잔도 하면서 바가지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럭저럭 시간이 한 4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약 앞으로 2시간만 있으면 꿈에 그리던 이집트 카이로에 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피라미드가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소원을 성취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같이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이 과연 자유여행으로 이집트와 요르단 여행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살짝 되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좋은 멋있는 장면들 생생한 현지 정보 많이 찍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카이로에서 봬요. 이집트 카이로에 가는 사람도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세요? 예예. 여기 나? 한국말을 잘 하신다고? 조금 알아요. 조금? 예예. 한국에서 4년 있었다고요? 예예. 4년 동안 무슨 일 했어요 거기서? 여기 택배. 군산. 군산 택배. 군산 택배. 군산? 예, 군산 택배. 군산 택배? 예, 이출. 무슨 택배? 군산. 군산 택배. 택배래. 이출. 미추도? 네. 인천에 있었어요, 혹시? 네. 인천 미추? 인천 미추홀에? 오. 나 금방 알았는데. 그래요. 그럼 지금 4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 고향으로? 예. 이야. 나 사람 집도. 뒤에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담배세요. 야. 왜냐면 지금 이 비행기에 예, 예. 우리 한국 사람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결혼했어요 혹시? 아니요. 결혼 안 했어요. 나이는? 네. 수혜님은 나이 지금 없어. 응? 나이 지금 없어. 그래요? 잘생겼네요. 미남이야. 아무튼 반가워요. 예. 열어봐봐. 뭐가 이렇게 많아? 뜨거워. 뭐가 이렇게 많니? 아이고. 봉지를 왜 줬지, 근데? 다 싸가지고 가라고. 아, 아침이라서. 야, 아침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땅도 전부 사막이고, 황토색이고, 집들도 다 황토색이고. 다 집인데 여기 밑에? 야, 집이 무슨? 멋있어, 멋있다.
비자가 25달러.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 호텔 이 옥상에서 이렇게 피라미드 두 개가 아주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피라미드를 보려 왔으면 피라미드만 보라는 주변의 이 환경은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흙먼지 쌓여있는 그런 진짜 폐허된 그런 집들이 즐비합니다. 여기는 카이로 기자지구인데 이 낡은 집들 옥상에 저렇게 초록색 가건물 설치물이 이렇게 돼있죠. 그게 비둘기를 사육하는 비둘기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에 보면 굉장히 그런게 많아요. 고기를 먹습니다. 이 나라에서 피라미드에 대한 환상이 깨지려고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만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피라미드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일은 저 피라미드 가까이까지 가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낙타도 탈 거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안에도 들어가 볼 겁니다. 지금은 오후 4시 상황입니다. 야, 이런 데서 운전하려면 진짜 이거 어디?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 뭐야 저거. 저런 길거리 음식 좀 맛보고 싶은데.